기업 대상 주식회사 레메디. 저희 공단의 혁신조달 우수사례에 대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공단은 2020년부터 공공부문 및 혁신제품 공단과 같이 고압 전압기 주변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대모데이시 국민심사단 참여를 통해 우리나라는 2019년에야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혁신제품을 적극 발굴하고 공공구매를 대폭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이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대표적인 나라로 발전하였습니다. 또 혁신제품이 더 많이 더 쉽게 구매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판로를 확장하겠습니다. 상품 및 교육 프로그램 등 콘텐츠를 개발하여 성과 공유제를 통한 폐 없이 전기설비 온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영상과 같이 무선 온도 감시 시스템을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 초등학교와 동일 네,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이 되겠군요. 예, 편한 말씀이십니까? 신기업 대상 주식회사 레메디 축하드립니다. 한계같이 포터블 액션 살인장치 개발을 위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해왔고 저희 회사 임직원 60명 중에 거의 50% 이상이 다 연구개발 쪽에 있습니다. 핵심 인력들이 그동안 연구해온 결과의 보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